월터 스콧. 1771년 8월 15일에서 1832년 9월 21일. 19세기 초 영국의 역사 소설가, 시인, 역사가, 최후의 음유 시인의 노래, 마미온, 호수의 여인의 3대 서사시로 유명하다. 역사 소설 웨이벌리, 가이 매너링, 부적 등은 유럽에서 애독되었다. 웨이벌리의 작자라는 익명을 사용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대학의학부 교수의 딸이다. 생후 1년 반에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에 장애를 가져왔다. 에든버러 대학교 고전과에 1년간 다녔으나 신병으로 중퇴하고 아버지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5년간 수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1세에 변호사가 되어 법정에 섰으나 잉글랜드와의 국경지대에 전해오는 전설이나 민요에 관심을 가져 이를 수집, 출판하였다. 독일 시인 비르거의 사냥 더 와일드 제이거를 영역하고 1802년 변경 가요집 민스트럴 시 오브 더 스코티시 보더를 발표하였다. 1805년 최후의 음유 시인의 노래 더 레이 오브 더 레스트 민스트럴, 1808년 마미온 마미언, 1810년 호수의 여인 더 레이디 오브 더 레이크의 3대 서사시로 시인의 명성을 얻었다. 그 사이 1806년 고등민사법원의 서기관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1808년에는 드라이든 전집을 전기 주석을 붙여 편집하였다. 1813년 서사시 로크빌 로케비를 발표, 개관 시인으로 4명을 받았으나 사퇴하였다. 시로부터 소설로 전향한 그의 역사 소설은 1814년 익명으로 출판된 웨이벌리 웨이벌리로 시작된다. 영국의 웨이벌리 대위가 휴가 여행 중 젊은 참왕의 반란에 말려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크게 호평을 얻어 장편 걸작을 잇따라 발표, 유럽 전역에서 애독되었다. 대표작으로는 가이 매너링 가이 매너링 호구가 더 앤티퀘리 뮤직의 노인 올드 모텔러티 룸 노이 라브 로이 미들로션이 심장 더 하트 오브 모델라션 라마모의 세섹시 더 브라이드 오브 레메모 아이바노 아이보노 수도원 더 마너스테리 케니로스 케니로스 나이젤의 운명 더 포튼즈 오브 나이젤 퀸틴 더워드 퀸틴 더워드 성로난 광천 세인트 로넌스 21 부적 더 텔리스먼 등이 있다. 이상은 모두 웨이벌리의 작자라는 익명으로 출판되었다. 그 사이 스위프트 전집 19권을 편집, 출판하였고 한편 에든버러 왕립협회의 총재로 추대되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두 대학으로부터 명예학위를 받았다. 바이런과 워즈워스와 친교를 맺고 미국의 작가 W. 어빙을 자택에서 환대하기도 하였다. 1826년 공동경영하던 밸런타인 인쇄 출판사가 돌연 도산함에 따라 떠맡게 된 당시 13만 파운드의 빚을 갚기 위해 우드스톡 우드스톡 나폴레옹 전 라이프 오브 나폴리안 퍼스의 미녀 더 페어 메이드 오브 퍼스 가이어스 타인의 앤 오브 제스틴 조브의 이야기 테일즈 오브 에이 그랜파더 파리의 로버트 백작 카운트 로버트 오브 파리스 등을 썼다. 정부는 많은 노작 활동으로 신병을 앓게 된 그에게 순양함을 제공하여 이탈리아로 전지 요양시켰으나 곧 귀국하여 숨을 거두었다.